여러분 고맙습니다. 송해 연중 이슈에서 미리 만나봅니다. 이 자리가 소중한 자리고 또 새해이기 때문에 아주 대특집으로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면서 제가 살아온 일생을 털어놓을까 합니다. 고마니 고마니 눈 보라카 휘날리에 바람찬 흥남부두에. 송해 선생님의 인생사를 방송사상 최초 트로트 뮤지컬로 재구성한 이번 공연 AR 특수효과로 화려한 볼거리는 물론 4명의 트로트 가수가 나이별 송해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친다고 합니다. 저희 연중 라이브에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송해 녹화 현장을 잠시 찾아가 봤습니다. 궁금합니다. 정말 친할아버지 같은 존재죠. 왜냐면 정말 노래자랑 나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촌놈이었는데 정말 많이 예뻐해 주시고 잘 알려주시고 대선배님이자 친할아버지 같은 존재. 네. 가깝다. 저 포함해서요. 네. 저요. 왜냐면요, 제가 또 요즘 드라마도 찍고 있기 때문에 연기를 좀 배웠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제일 비슷하지 않나.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도 험한 이 길을 왔는데. 접니다. 저죠. 아니, 왜냐하면 저도 유년 시절부터 아마추어로서 전국 노래자랑과 함께 꿈을 키워왔기 때문에 제가 가장 송해 선생님의 모습과 좀 닮지 않았나라는 생각. 그리고 저는 지금 가수 활동과 MC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누가 가장 송해 선배님과 닮은 것 같습니까? 그 배에서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절규하면서 어머니를 애타게 찾는 모습은 진짜 그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면 제가 연기를 조금만 잘한다면 아마 눈물 나실 거예요 진짜로. 어머니. 송혜야. 어머니. 송혜야. 어머니. 송혜야. 어머니. 송혜야. 어머니. 송혜야. 어머니. 제 개인으로서는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언젠가 악극단이라고 하는 유랑극단과 인연이 돼서 여러분을 만나기 시작한 지가 그저 주먹구구로 세어보니까 한 70여 년 됐습니다. 지금의 국민 MC 송해를 만든 악극단 시절 송해 역할의 영탁 씨와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선생님께서 조금 그 당시에 본인을 회상하시면서 아 맞다 저런 시절이 있었지 한순간이라도 조금 흐뭇하게 느껴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